지구를 구하는 우리 동네 소개하기. 요즘 주변에서 조금씩 분리배출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가 재활용하려고 놔둔 것들이 생각나더라고요. 땡리타 필터랑 플라스틱 뚜껑, 그리고 재활용할 수 있는 빈 병들을 제로웨이스트 샵에 가져가면 수거도 가능하고 스탬프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마침 제가 사는 곳에 힙한 제로웨이스트 소품샵들이 많다고 해서 제로웨이스트를 실천하는 친환경 가게들을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친구를 만나서 망원동에 있는 알맹 상점에 가고 있어요. 들어가는 입구부터 엄청 아기자기하죠? 알맹 상점은 서울의 대표적인 제로웨이스트 공간 중 하나인데요. 플라스틱을 대체할 수 있는 제품, 오랫동안 두고 쓸 수 있는 제품들을 선별해 판매하고 있어요. 우선 저는 가져온 재활용 친구들을 분리배출하고 스탬프를 받아볼게요. 스탬프는 하루에 최대 4개까지 받을 수 있는데 항목마다 대략적인 양을 가늠해 주시더라고요. 땡리타 필터는 한 개에 하나인 것 같던데 다 쓰고 나서 가져오려고요. 그리고 플라스틱 뚜껑은 색깔별로 분리해 배출해야 해요. 파란색을 잘 찾아서 넣어줍니다. 저희가 쭈뼛거리면서 배출하고 있으니까 직원분이 오셔서 분리배출한 물건들이 어떻게 다른 제품으로 변하는지 엄청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플라스틱 뚜껑은 화분이나 치약자개, 커피가루는 화분이나 연필이 된대요. 신기하죠? 이제 손도 가벼워졌겠다 샵 구경을 해볼까요? 이것저것 유용한 생활용품들이 많은데 우와, 이런 것도 있어? 싶은 것들이 많았어요. 일단 오늘 사려고 했던 목록을 하나씩 살게요. 드디어 기대하고 고대했던 리필 스테이션을 이용해 보겠습니다. 알맹 상점은 소분용기를 안 가져온 사람들을 위해 병을 준비해 주셨더라고요. 유리병은 소독비가 있어서 돈을 내야 하지만 플라스틱병은 그냥 무료로 사용할 수 있었어요. 저는 공병을 미리 준비해와서 여기에 담아갈 거예요. 주방 세제를 살 건데 종류가 엄청 다양해요. 브랜드를 잘 모르니까 저렴한 걸로 골랐어요. 먼저 용기 무게를 잰 다음 0점을 눌러 0으로 설정하고 내가 채우려는 물건의 단가를 눌러서 가격을 맞춥니다. 뭘 받았는지 적을 수 있도록 옆에 마스킹 테이프와 네임펜을 비치해 주셨더라고요. 근데 제가 저렴한 걸 골라서 그런지 시중에 판매하는 제품보다 훨씬 저렴한 것 같아요. 이거 말고도 살 거 없나 좀 둘러볼게요. 리필 스테이션이 너무 재미있어서 자꾸 이것저것 사고 싶어요. 결국 올리브오일도 조금 샀어요. 이제 계산하러 갈 거예요. 구경하느라 한참 되기도 했고 조금 쉬면서 커피가 마시고 싶어서 보틀 팩토리를 가기로 계획을 변경했어요. 보틀 팩토리는 조용한 동네 골목인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 위치하고 있어요. 일회용품 사용 재료가 원칙이라 이곳에서 테이크아웃을 하려면 텀블러가 필수예요. 만약 텀블러를 깜빡했을 경우엔 보틀클럽에 가입하면 되는데요. 도서관처럼 텀블러를 대여해주는 거라고 해요. 텀블러도 이젠 자체적으로 제작해서 리턴미컵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사용 후엔 매장갑 노란색 우체통에 반납하면 된대요. 매장에서 먹을 땐 그냥 유리잔에 주시는데 텀블러를 챙겨오면 500원 할인받을 수 있어요. 일단 앉아서 커피를 좀 마셔야겠어요. 여기는 그냥 샵이 아니라 카페다 보니 텀블러나 용기에 음식을 받아 채식할 수 있었는데요. 직접 체험해보는 느낌이라 재미있었어요. 한쪽에 텀블러를 씻어갈 수 있도록 싱크대가 있는 것도 세심하더라고요. 카페에서 한창 수다 떨다 보니 좀 배고픈 거 있죠?
그래서 테이크아웃 하려고요. 아까 산 실리콘 통을 바로 게시하겠습니다. 템페라는 게 콩고기 같은 건데 감자튀김 맛이 나서 맛있었어요. 오늘은 친구와 함께 저희 동네 제로웨이스트 샵들을 방문해봤는데요. 오늘 갔던 알맹상점, 보틀라운지 외에도 지구샵, 유미널랏, 타이거릴리 등 다양한 가게들이 있더라고요. 생각보다 별로 상관없는데요. 진짜 여러가지 구매욕이 뿜뿜했지만 열심히 참았습니다. 원래 제로웨이스트 입문자들은 이런 친환경템들 구매욕이 엄청 커지는데 처음에는 있는 것부터 잘 사용하는 게 중요하다고 들었거든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곳들 외에도 여러분들이 아는 제로웨이스트 샵이 또 있다면 댓글에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건 꼭 사야 하는 꿀템이다 하는 것들도 알려주시면 기억해둘게요. 저는 그럼 다음 뚱땅거림으로 돌아올게요. 안녕.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해요.